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들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데일리의 피오익 디지털 컨텐츠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재료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연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다양하게 좀 분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미국의 연준의 그 통화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재료를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일본의 일본 신임 총재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통화 정책, 미국 통화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경제 일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600선으로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관심이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다소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요일부터 자세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떠한 뭐 지표들이라든지 발언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학회 연설에서 FOMC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연준은 미리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그리고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통화적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11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사하는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8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소비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선 좀 가장 중요한 일정 그렇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또 우려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40분쯤 발표할 것 같은데요. 당초 14조 원대로 예상됐던 영업이익은 지난달부터 10조에서 11조 원대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는 9월 초에 7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잇따라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은 다소 오르면서 6만 1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매매 동향을 봐도 외국인은 지난주에만 삼성전자를 1조 1230억 원 규모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3673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 4,629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실적 전망 대비 극심하게 저평가된 수준이고 역사적 저점권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도는 그런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면 주가는 5만 원대로 추락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에서는 8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무역 적자가 더 늘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화요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내일입니다. 장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냈지만 또 주가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빅컷 금리 인하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셸 보먼 이사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나머지 연준 위원들 모두 0.5%포인트를 내리는데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공유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빅컷 인하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린 것은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9월 실업률은 4.1%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둔화됐고요. 특히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던 7월과 8월의 고용 수치가 상향 조정된 점이 주목되는데요.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가 7, 8월 고용 지표를 보고 고용 시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였는데 이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3분기 고용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최악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그런 안도감도 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눈에 띄게 좀 그런 가능성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또 다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만큼 연준이 향후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은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데요. 목요일은 수요일에 한국 증시가 휴장을 하죠. 그리고 목요일에 바로 그 시장을 맞이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9월의 FOMC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빅컷을 단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목요일에는 뭐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 또 중요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 연준이 고용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자신감이 이어질 수 있는 숫자가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근원 CPI가 3.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뒤바뀌지 않는 한은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목요일에는 또 매우 중요한 기업 이벤트가 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8월 8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행사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서 로보택시 시제품과 승차 서비스 예약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로보택시 생산 및 서비스 출시 일정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판도를 바꿀 혁신이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한국의 이제 장중에 발표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는 변동성 커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금요일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요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수가 많아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변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집계됐거든요. 지난 2021년 2월에 1.4%를 기록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3%대에서 꾸준히 낮아져서 8월에는 한은의 물가 목표인 2%까지 내려왔다가 9월에는 1%대로 떨어진 건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왔고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가격을 반영한 생활 물가도 1.5%로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회의에서 물가 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외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은데요. 내수 부진과 기업 경기 등이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기업 심리지수 CBSI는 88.9로 90선을 밑돌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사실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서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현재 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뭔가 망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최근 금융안정 리스크를 핵심 고려 사항으로 언급해왔거든요. 일단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쏟아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6,029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5대 은행이 9월 중에 새로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개별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 3,51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451억 원 규모로 8월보다 4%가량 줄긴 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사흘을 빼고 나면 평균 3,9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9월 한 달 수치만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는지 확신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이 한은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보통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를 놓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게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통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하와 동결이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재료들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인하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금요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또 시장에 압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금요일장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물가 선행 지표인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는 거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예비치도 발표되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증시도 네. 마찬가지로 하루 쉬어가고요. 네, 이번 주에는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 증시가 돌아가면서 휴장을 하는데요.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오늘까지 휴장을 하고요. 내일 개장을 합니다. 한글날인 9일은 우리나라가 휴장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문을 닫고요. 10일에는 대만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을 맞아 휴장합니다. 또 11일에는 홍콩이 중양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일 또 중국 증시는 다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국 증시는 거래가 됐었는데 휴장을 다시 마치고 돌아올 중국 증시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오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